송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농정 회요 최한기 1836년경이고요. 송동주 만드는 법 부의족법 원문입니다.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 1. 끓인 물 3병을 식혀 누룩가루 한 대와 섞어 하룻밤 채운다. 2. 찹쌀 한 마를 물에 불려 쪄서 밥을 짓고 그릇에 담아 식힌다. 3. 물에 불린 누룩을 그 물에서 주무르고 체에 걸러 찌꺼기를 제거한다. 4. 걸러낸 누룩즙과 쪄낸 밥을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. 3일이 지나면 익는다. 5. 맑게 가라앉은 후 삭은 쓸밥을 조금 띄워서 사용한다. 그 모양의 개미가 뜬 것 같고 맛은 달고 독하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